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뭐 했는데요? 그 유가족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12월 20일이 돼서야 지원단장이 유가족 협의회 대표한테 겨우 전화 한 통한 게 다예요. 이래놓고 무슨 지원을 합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너무나 무책임하고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 이 청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아직도 없습니까?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책임지고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여기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장의원 위원님이 갖고 계신 유가족 명단이라는 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유가족 명단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 파일입니다. 거기에 사망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 엑셀 파일 칼럼 란에 유가족들이 총 132명 중에서 65명 정도만 기재가 되어 있는 아주 불완전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나중에 물론 알게 된 사실이지만 16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거를 저는 사망자 파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유가족 명단이라고 하려면 유가족의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사실 정리된 형태를 갖고 있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망자 파일이 아니라 유가족 명단이나 연락처는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만희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사안의 어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책임 있으신 아니면 제 관련된 기관들이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러려면 증인들이 자기가 적어도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위계감이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적어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료한 의원님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 위정이라고 급박을 하시고 물론 본인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위정이라는 것이 적어도 고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사태도 강요도 하시고 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위정이라고 단정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 언급하신다면은 과연 이 진실 규명을 위한 이 청문회가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시는 청문회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과도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좀 자제해 주실 것을 좀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경호님 인사 진행 발언하시죠. 그 전에부터 우리 행안위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청문회에서도 몇 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이런 방향으로 질의하는 부분이 이것은 안 된다라는 식의 말씀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증인으로 나온 분들의 서로의 의견이 서로의 발언이 그동안에 우리가 현장 조사 업무 보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까지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규정한다면 이게 자유로운 청문회가 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게 하고 증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청문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전준호 의원님. 저는 지금 그 이만희 간사님의 말씀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의 네. 아니 저 이만희 간사님이 위원장님께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청문회의 존재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근데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을 밝히는 것이 청문회 존재 목적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위증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 왜 여기서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진실을 규명합니까? 그건 청문회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런 요구를 절대로 받아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 정도로 정리. 자, 이 정도로 정. 아, 자.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네.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전주혜 의원님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요. 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상민 그 증인에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지금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오늘 열리는 이런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 그리고 중대한 제 발언 중이니까 들어주세요.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퇴, 정치적 책임에 대한 사퇴와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을 앞서 나온 위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위증으로 고발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유로 해서 탄핵을 몰아비추려는 그런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상민 증인에게 위증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집중이 된다면 이것은 유족들이 바라는 이런 진상 규명에도 진상 조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는 예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자리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을 위한 이러한 좀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더 이상 의사 진행 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두 가지만 강조를 드릴게요. 하나는 동료 의원의 발언 내용 중에 조금 수긍하기 어렵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동료 의원들의 발언 그 자체를 평가하거나 그것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증인에 대한 질문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증인들도 답변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각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 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또 방청석에서도 좀 의원님들 발언에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더라도 언성을 높여서 발언하시거나 또 회의장에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점 의사진행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런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조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